작은 배추 서너 포기를 담은 건 2만 원, 크고 실한 배추 세 포기는 4만 원이 넘습니다. 조금 내리긴 했던데 평균으로 따지면 15,000원?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 가격은 9,300원으로 1년 전보다 50%나 올랐습니다. 할인 행사를 하는 마트에선 배추가 금방 품절돼 오후 시간대엔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만 몇천 원씩 간다고 서민들은 너무 어렵죠.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지는 이유를.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숫자는 16톤이고요.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김치 공장 등 가공업체 등에 먼저 유통됩니다. 이곳에서 수입 배추를 사면 가정에서 필요한 배추 물량에 여유가 생겨 가격이 내려갈 거란 기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 국산이 더 맛있지 않아요? 단단하고. 너무 비싸면 한 40kg만 하려고요. 정부는 또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엔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에 산지가 더 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전을 사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희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색전이랑 그 동그랑땡 같은 것 좀 사러 왔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 오늘 뭐지? 오늘이 상품권. 이제 그거 사서 와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체리기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나와봤더니 배추도 또 식구들 오니까 하다못해 겉절이라도 하려는데 한 통에 만 원이야. 싼 데가. 애호박, 시금치, 무 같은 채소류는 3주 전보다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성수품 가격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더 오르는 추세입니다. 참조기는 3주 사이 29% 뛰었고 송편과 유과, 사과도 값이 올랐습니다. 4인 기준 제수 비용은 33만 원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트에선 가성비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격대는 한 3에서 5만 원대 사이로 보고 있는데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부는 오늘 경기 흐름을 분석한 그린북에서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째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낙관론인데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안전 대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에어컨 없이도 산다던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 배추까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산자락 축구장 84개 넓이 밭에서 여름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푸른색이 싱그럽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희끗희끗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추밭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파리가 누런 배추는 크기가 작고 뿌리가 약해서 마구 흔들립니다. 그 뒤에 있는 배추는 완전히 물러서 녹아내렸습니다. 무름병 등 병충해에 걸렸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병충해지만 올해는 유독 상황이 심각합니다. 더위가 병을 더 빨리 번지게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30도가 넘는 한낮에도 밭에 나가 비료 주고 약을 칩니다. 하지만 되살리긴 쉽지 않습니다. 병이 많이 온 배추는 약을 살포한다고 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이러지 못했죠. 이미 발생된 거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이달 말은 돼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50% 이상 남아졌어요. 태백은 평균 해발고도 900m를 넘는 고원 도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은 폭염 일수가 최근 10년 동안 29일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폭염 일수는 168일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열대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달린 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좀 더운데 밤에는 난방을 켜고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하지만 올여름 폭염은 태백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60년 가까이 이상 살았는데 이 올해같이 더운 거는 많이 못 느껴봤어요. 올해는 참말로 더워요. 낮에 30도를 넘은 날이 벌써 27일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시원했던 곳인 만큼 사람도 농작물도 낯선 더위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